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연간전망 보고서가 이미 유효 기간이 많이 지난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뭐 연간 전망이니까요.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코스피를 한 3,400선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3,000선을 깨지는 듯한 모습 좀 녹록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매수 시점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저희가 연간 전망 내기 전부터 올해 하반기를 전망을 하면서 연말 연초 되면 좀 지지부진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800선까지 갔다가 지금 3,000선 조금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FOMC도 있고 오미크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 미국 경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반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가운데 약간은 비싼 주식들이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거고 그 이후에는 경기를 반영해서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바닥을 완전히 잡기는 쉽진 않겠죠. 이렇게 좀 흔들리는 가운데 FOMC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내려갈 때마다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리포트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단에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 좀 시클리컬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신데 일단은 뭐 이런 겁니다. 오미크론 리스크라는 게 뭐 약간 지연을 시킬 거냐 이거의 키는 미국이 다시 락다운을 할 거냐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생산을 못했던 부분들, 병목 현상 때문에 생산을 못했던 것이 내년에 생산이 되고 그리고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니까 미국 경기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기본 가정이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락다운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지겠죠. 그리고 뭐 거의 뭐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 이제 돌아갈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도 미국 경기가 괜찮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정지시키는 락다운을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다. 뭐 어떤 출입국 제한이라든가 뭐 해외여행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한국과 비슷하게 생산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미국 경기는 괜찮아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일 거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경기 민감 대형주가 되겠죠. 네, 내년도 미국 경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탑다운 어프로치로서 내년도 주도 업종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말씀하신 시크리컬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대장이 아무래도 뭐 테크주일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동차, 금융 뭐 이런 건데요. 알기 쉽게 뭐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모비스, KB부문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오히려 좀 빠진 거 아니야? 우리가 기존에 저점 봤던 한 뭐 2,800 가까이 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부터 쭉 사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겠죠. 네. 네, 자동차, 테크니컬, 뭐 반도체, 금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간 전망 리포트를 통해서 작년까지는 저금리에 기반한 자산이 강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디플레 자산뿐만 아니라 또 인플레 자산도 함께 상승할 거라고 보셨어요. 이 말을 좀 잘 이해한다면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이 뭐 이번에 재임명이 되면서 뭐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스탠스가 바뀐 건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책 실패이고 이제는 물가를 잡을 거야 라고 하면 주식도 하시면 안 되고 채권도 하시면 안 되실 겁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이런 지표들, 흔히 말해서 고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 지표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적정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화정책 정상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금리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도 경기 개선을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채나 회사채나 뭐 성장주 이런 것들일 거고, 인플레이션 자산이라고 본다면 원자재나 뭐 팁스나 가치주 이런 거일 텐데, 이 중에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이런 인플레이션 쪽에 자산들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맞춰 가시는 것이 향후에 투자하시기에 큰 실패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산이 좀 더 주목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로테이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세로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이미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FOMC에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약간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약간은 아름다운 이런 로테이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요, 전체 S&P 500에서 한 25% 정도가 돼요. 한 4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개선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가 힘을 받을 때 성장주들은 그러면은 완전히 다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은 뭐 지수는 별거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실적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 안에서도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기대감만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은 조금씩 이런 부분을 좀 덜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실체가 있고 실적에 정말 찍히는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전망 리포트에서 한국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우리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무서운 게 증가율 쪽에서는 또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증시가 한 번 또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상존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왈가왈부한 것들이 매크로 피크아웃, 뭐 모멘텀 피크아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국 수출이 4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라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40%, 30%, 20%, 10% 내려가면은 모멘텀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한 30% 넘게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4분기에 평균 뭐 수출 증가율을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10%대 후반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수출 증가율보다는 수출 금액입니다. 절대 레벨 자체가 높은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증명하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이제는 증가율도 사실은 4분기에 더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병목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 개선을 좀 쫓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2018년도 뭐 이런 부분을 많이들 이제 우려를 하시죠. 그때 당시에 수출 증가율이 거의 이제 제로로 완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증가율은 좀 낮아질 겁니다. 기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그렇게 제로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보면 오히려 바텀라인은 상당히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한국의 코스피와 수출 금액이 매우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네. 하지만 이 수출 금액을 보고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너무 양극화돼 있다. 그렇죠. 결국 주요 20대 품목들 뭐 보도자료 나오면 거의 상위 60-70%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차치하고 나면 사실 또 코릴레이션은 완전히 깨진 듯한 모습이라서 그렇다면 그런 의미는 가져가는 것만, 괜찮은 것만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도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되는 이런 종목들, 흔히 말하는 어닝의 배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종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내년에는 다시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 증가분을 또 내년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금방 말씀 주신 수출 증가율이 되는 업종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에 포진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FOMC입니다. 12월 FOMC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이미 시장 컨센서스는 점도표가 이미 3번에서 4번까지 오를 거다라는 아이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연임에 성공한 의장이 아 잘못했다,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메시지도 나올 것 같은 경각심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봤던 고용 지표나 이런 세부 지표들이 일정 부분 뭐 적당히 올라왔다,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50억 달러가 아니라 300억 달러씩 줄이면서 내년 3월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요. 외사 일부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뭐 3번이나 4번 정도 올린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어렵게 살려놓은 경기를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동성으로 상당히 이렇게 올려놨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과해지면서 고용시장이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는 것들을 약간은 좀 풀어주려는 목적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3번에서 4번 정도라는 거는 2-10 스프레드,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뭐 테이퍼링은 좀 약간 일찍 끝내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봐가면서, 경계 상황을 봐가면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분명히 구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네. 생각도 있는데요. 2014년의 케이스, 실제 테이퍼링이 끝나더라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복귀해 보면 신흥시장국 경기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는요, 그때보다는 2015년도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옐런, 지금 재무장관 옐런이 페드 의장에 있을 때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시장이 중국발 금융이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신흥국의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부분은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수혜를 느렸던 그런 자산부터 조금은 자산이 유동성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다만 아까 수출도 말씀드렸고 경상수지도 말씀드렸고 중국도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이미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엄청난 텐트럼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참 지금 관망세가 가득 낀 시장인데요.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쉽네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어렵게 유동성을 풀어서 호전세로 돌려놓은 경기인데 금리 인상 횟수를 함부로 올리겠느냐라는 질문이 퀘스천마크가 붙네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병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